기독교 한국침례회 109차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신임 총회장에 추대된 대구중앙침례교회 윤재철 목사는 화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교단의 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. 대한예수교장로의 합신총회 제104회 정기총회가 지난 24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. 새로운 임원 구성과 주요 안건 등 예장 합신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. 학교와 지역사회를, 지역교회를 연결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링크 사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